웨더뉴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께서 사계절 내내 산행을 즐기고 계신데요. 오늘은 산행할 때 지켜야 할 주의사항과 안전사고 대처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같이 알아보실까요? 먼저 등산을 준비하실 때 배낭은 가능한 가볍게, 신발은 발에 맞는 등산화를 신어주세요. 비상시를 대비해서 우의와 담요, 랜턴, 그리고 비상식량과 상비 약품 등을 준비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 선행은 판단력을 흐리게 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저체온증 탈수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금물. 등산 시에는 보폭을 넓게 하지 말고 일정한 속도로 천천히 걸어주세요. 하산하실 때에는 자세를 낮추고 발 아래를 잘 살피셔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기상 악화를 대비해서 비상용 우위를 준비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천 시에는 계곡이 범람할 수 있으니 절대로 계곡을 가까이 하거나 건너지 않아야 합니다. 경사진 곳을 등산하실 때에는 낙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유의해 주세요. 언제 어디서 조난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수시로 자신의 현재 위치를 확인해 주세요. 산에 설치되어 있는 표지판 고유 번호를 확인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위급 상황을 인식하게 되면 당황하지 않고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어떻게 행동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주변 사람 혹은 119에 신고해서 도움을 요청하고 이때 정확한 장소와 자세한 상황, 그리고 부상 상태와 신고자의 이름과 연락처, 응급처치 진행 상황을 꼭 알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응급의료기관에 인계될 때까지 적절한 처치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슴 통증과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보이는 환자의 경우 편안한 자세로 안정을 취하게 해주세요. 증상이 좋아지지 않을 경우 곧바로 도움을 요청합니다. 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을 경우 손상 부위를 차갑게 유지하고 나뭇가지나 등산 스틱을 대서 고정해주세요. 뼈가 외부로 드러난 개방성 골절은 감염 우려가 있기 때문에 깨끗한 수건으로 덮고 빠르게 병원으로 이동합니다. 날카로운 곳에 찢어서 열상이 생겼다면 정확한 부위에 거즈를 덮고 손으로 눌러 지혈해주세요. 대부분의 열상은 상처를 봉합해야 하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응급실을 방문해야 합니다. 체온이 35도 이하로 내려가면 저체온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저체온증을 예방하기 위해 여벌옷이나 담요 등을 꼭 챙겨주세요. 만약 저체온증이 발생했다면 피부를 강하게 문질러 혈액순환을 시켜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탈진 증세가 발생했을 경우 편한 자세로 조이는 옷을 느슨하게 풀어주세요. 등산 시에는 수분과 탄수화물을 꾸준히 섭취해주시고 알코올이나 고단백 음식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산에는 동물들로 인한 다양한 위험이 가득한데요. 만약 독사에게 물렸다면 몸을 누워 움직이지 않게 하고 물린 부위를 절개해서 입으로 독을 제거해야 합니다. 벌에게 쏘였을 경우 신용카드 같은 얇은 도구로 긁어줘서 벌침을 제거하고 냉찜질로 통증을 완화해주세요. 산에서는 작은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미리 예방하고 대비해서 모두 안전한 산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산행안전사고였습니다.